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의 억미살을 터트려 줄게요. 지체하지 않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골반너비 11자로 선 상태에서 힙 힌지를 할 거예요. 힙 힌지가 워밍업이자 자극점을 찾는 가장 중요한 스텝이기 때문에 집중해 주셔야 돼요. 총 20번 진행합니다. 자, 천천히 골반을 접으면서 엉덩이뼈가 열릴 거고 일어나면서 앞쪽 벽에 골반을 붙일 거예요. 천천히 골반을 접었다가 일어날 거고 마시면서 골반 접고 내쉬는 숨에 복부와 엉덩이를 동시에 내 몸의 중심선에 갖다 붙이는 느낌을 사용해 주세요. 자극점이 잘 안 느껴지면 엉덩이 밑에 이렇게 손을 대서 이 위치를 손으로 밀어주시고요. 다시 이 손을 엉덩이로 허벅지 아래로 밀어냈다가 다시 손으로 밀어주세요. 뒤로 갈 때는 리드를 엉덩이 허벅지 뒤에 갈 거고 올라올 때 리드는 손이 먼저 밀어주면서 세워지게 될 거예요. 고개가 너무 떨거지지 않게 척추 일직선 라인 만들어주시고 일어나는 순간에는 정면을 봐서 최대한 골반을 펴줄 거예요. 다시 골반을 접고 무릎은 완전히 펴지 않고 약간 구부릴 거예요. 업. 스쿼트 하듯이 앞으로 앉지 않고 뒤로 내가 엉덩이를 아래 방향으로 내렸다가 가져오는 느낌 쓰셔도 되고요. 힙핀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초 영상인 억미살의 정석 영상을 꼭 보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원레그 데드리프트 영상을 꼭 보신 다음에 이 루틴을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꼬리뼈부터 정수리까지는 계속 길어지는 느낌 쓸 거예요. 발은 전체로 바닥을 딱 붙인 상태에서 유지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내려갈 순간에는 계속해서 허벅지 안쪽이 쫀쫀하게 서로 가까워진 상태를 유지할 거예요. 다시 마시고 엉덩이 밑에부터 허벅지 뒤에가 공간이 조금 더 벌어진다는 느낌을 쓰면서 진행합니다. 두 개 더. 엉덩이 뼈를 넓게 열었다가 다시 엉덩이 뼈를 모아서 이렇게 세워줄 거예요. 자, 다음은 스티프 데드리프트예요. 방금 힙힌지와 비슷하지만 다른 동작인 거예요. 가슴 들고 배에다 힘 주고 천천히 손바닥으로 허벅지를 쓸어 내리듯이 내려갔다가 일으켜 세워줍니다. 손과 허벅지가 서로 밀어내는 느낌을 쓸 거예요. 일어나면서 집 또는 헬스장의 무게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셔도 되겠죠? 이때 정강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허벅지 위쪽 뼈와 이 골반이 뒤로 갔다가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 과하게 뒤로 가게 되면 허리가 꺾이기 때문에 허리가 이렇게 과하게 꺾이지 않도록 코어 단단하게 잡은 상태에서 엉덩이 뼈를 조금 더 뒤로 밀었다가 여기서 무릎이 이렇게까지 구부러지지 않아요. 거의 편 느낌을 유지하면서 골반만 펴줍니다. 다시 세 개 더. 골반 접지만 상체가 90도 이상 내려가지 않아요. 유연성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이만큼만 내려가도 허벅지 뒤가 당길 거거든요. 그만큼 내려가시면 돼요. 내려가서는 약간 스트레치를 느낀다고 생각하면서 잠시 머물렀다가 일어나시는 것도 추천해요. 다음 동작은 베이직 싱글 레그 데드리프트예요. 자, 먼저 오른쪽 다리 먼저 진행할게요. 왼 다리를 뒤로 살짝 보낸 상태에서 오른발에 체중을 만들어주시고 그대로 방금 전 했던 것처럼 앞으로 살짝 상체는 내려가지만 내 골반과 허벅지 위쪽 뼈는 뒤로 빠져요. 이런 식으로. 자, 앞에 의자나 벽을 잡고 진행을 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가장 주의할 점은 내려가는 순간에 엉덩이가 지금 앞쪽에 디디고 있는 발쪽으로 빠지지 않는 거. 그러려면은 허벅지 안쪽 힘을 계속해서 사용해 주셔야 돼요. 허벅지 두 개를 계속 서로 붙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추천할게요. 다시. 이쪽 골반을 조금 더 늘린다고 생각하지만 양 골반은 같이 움직여요.
한쪽만 너무 늘리려고 하지 않고 지금 앞발의 체중을 뒀기 때문에 지금 골반의 정렬을 유지하더라도 앞쪽 다리에 충분히 이쪽 부위로 텐션이 들어갈 거예요. 내려가고 내려가고 반대쪽 진행해 볼게요. 자, 골반이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 정면을 유지한 상태에서 내려갔다가 오른발은 바닥에 대고 있지만 거의 체중이 없는 느낌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발은 대고 있지만 없는 느낌으로 하려면 이런 느낌이 돼야 되거든요. 한 번씩 시도해보는 거 추천할게요. 다시 내려가면서 왼쪽 허벅지 뒤 엉덩이가 늘어나는 느낌에 집중하면서 허리는 너무 과하게 꺾이지도 않고 등이 과하게 말리지도 않아요. 내 몸통은 이 골반이 접어지면서 무게중심이 뒤로 빠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앞으로 쏟아진다고 생각해야 돼요. 상체를 숙이는 게 먼저가 아니라 골반이 뒤로 가는 게 먼저.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안 내려가도 되고 저는 죽어도 자극점이 안 느껴져요 하시는 분들은 기초 영상으로 돌아가서 진행해 주시는 거 추천할게요. 하나 더. 다음 동작은 진짜 싱글레그 데드리프트를 할 거예요. 골반 바르게 세워놓은 상태에서 한 발을 떼고 중심을 잡아볼게요. 5초만. 그 다음에 다리가 뒤로 보내지면서 양 골반은 계속 같이 나란히 바닥을 보고 상체를 세울 때는 내 뒤통수와 등이 서 있는 채로 벽에 딱 붙는다고 생각해야 돼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가 서로 무게중심을 나눠 가진 상태에서 내 몸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올라왔을 때는 다리를 바닥 짚어도 돼요.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떼는 걸 조금 더 추천하고 오른 다리로 계속 무게중심을 가져가면서 진행을 해볼 거예요. 자,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골반이 옆으로 빠지지 않는 거, 얘 골반이 너무 돌아가지 않는 거 때문에 양쪽 골반은 계속 바닥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리 운동은 지금 타깃이 바닥에 서 있는 다리의 허벅지 뒤쪽이라는 점 계속 인지할게요. 다시 내려가면서 손으로 이렇게 중심을 잡아도 되고요. 또는 가벼운 생수나 덤벨을 쥐고 내 앞쪽으로 체중을 두면서 이 무게랑 허벅지 뒤에가 무게중심을 나눠 가질 수 있게 하는 거 굉장히 도움될 거예요. 다시 내려가고 처음에는 다리가 뒤로 수평, 바닥과 수평까지 가지 않을 거예요.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만큼만 가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11번째 다리를 뻗어놓고 내가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각도를 찾으세요. 그 안에서 뒤쪽 다리, 뻗어있는 다리를 쫙 편 상태에서 엉덩이 힘으로 하나, 둘, 익스텐션을 진행할게요. 그럼 여기도 터지고 여기도 터지고 일석이조 운동이 돼요. 자, 한 번 더 갈 거예요. 바로 중심 잡고 요 정도에서 해도 돼요. 아랫다리는 너무 구부러지지 않게 조심. 자, 여러분 지금 저랑 같은 마음이시죠? 다시 반대쪽 갈게요. 골반 자세 정면 본 상태에서 한 다리 떼고 밸런스 잡아보기. 그 상태에서 다리를 뒤로 뻗어내면서 원레그, 싱글레그, 데드리프트. 다시 골반이 천천히 앞으로 숙여지기 때문에 상체와 다리가 서로 멀어지는 거예요. 중심 잡는 거에 집중을 하되 중심이 너무 흔들리는 분들은 무언가 잡고 하는 거 처음엔 추천드리고 점차 내 몸 스스로 이 무게중심 밸런스 찾을 수 있도록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가 앞쪽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골반이 뒤로 빠지면서 다리를 저 뒤로 쭉 밀어내봐주세요. 다시 마시고 허리가 꺾이거나 등이 말리지 않게 주의해주시고
바닥에 지탱하고 있는 발로 바닥을 계속 밀어내주세요. 하나 더. 자, 방금 전 그 자세로 돌아가서 힙 익스텐션 진행해 볼게요. 중심 잡을 수 있는 각도 찾아서 준비 시작. 키가 커지는 느낌, 바닥으로 발 밀어내는 느낌, 뒷다리로 엉덩이를 차 올리는 느낌까지 사용해 주셔야 돼요. 으아! 자, 바로 한 번 더 갈게요. 상체 숙였죠? 다리 뻗었죠? 그 상태에서 밸런스 잡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실패, 여덟, 아홉, 열! 여기 부은 느낌 들었다면은 오늘 영상 진짜 잘하신 거예요. 스트레칭 동작 하나만 할까요? 한쪽 다리 이렇게 앞으로 세운 상태에서 양손 바닥 짚고 천천히 오른쪽 다리를 쭉 펴면서 양쪽 골반을 뒤로 가져가 주세요. 발목 당기셔도 됩니다. 으아! 이게 햄스트링 지금 스트레칭이 되면서 둔부까지 같이 스트레칭이 돼서 오늘 마무리 스트레칭으로 아주 제격이에요. 다시 살짝 앞으로 갔다가 상체를 한번 이렇게 세워봐 주세요. 다시 한번 더 갈게요. 20초 머물게요. 자, 발끝은 당길 수 있는 분들만 당기면 되고 이 범위가 나오지 않는 분들은 발을 이렇게 바닥에 대어두시면 돼요. 뒤꿈치 계속 밀어내는 느낌. 돌아와서 반대쪽 다리. 자, 바닥 짚고요. 천천히 무릎을 펴낼 건데 배랑 양 엉덩이가 뒤쪽 방향으로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당겨주시면 돼요. 찌릿찌릿. 세워내면서 상체 한번 세워주고 라스트 바닥 짚어내세요. 왼쪽 무릎을 아래로 펴낸다는 느낌으로 무릎이 먼저 펴지면 그 다음에 발목 당겨서 20초 유지해줍니다. 목은 편안하게 두시면 돼요. 뒤꿈치는 저기 멀리, 엉덩이는 저 뒤로 멀리 서로 대조 에너지를 사용해주세요. 천천히 돌아오면서 다리를 풀어내주세요. 우와, 여러분 힘드네요. 진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2주 동안만 매일 이 루틴 해보세요. 뒤태가 달라질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